초등 과정 1년 차에서 공부하게 될 프로그래밍 언어는 MIT 대학에서 만든 스크래치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툴이죠. 원래는 로고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개선한 언어입니다. 어린이, 그리고 8살에서 10살 전후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언어이니까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직관적이고 뭐 어려운 용어들은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용어 자체를 쓰지 않고 코딩을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식이죠. 기본적인 형식인데 어떤 아이콘들이죠. 이러한 아이콘들을 끌어다 넣어서 원하는 그러한 마치 레고 조각을 맞추듯이 해서 코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어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끌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후회보라 볼까요? 그럼 계속해서 독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일단 어렵지가 않고 레고처럼 블록처럼 이렇게 끼워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데 있어서 어떤 직관적인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한국 어린이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 용어들이 다 영어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영어 단어들, 이게 forever, repeat, move, steps, turn, degrees 같은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간 초등 과정 1년차와 2년차에서 2년간 이 언어,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도구죠. 도구의 사용 방법과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하나씩 가장 쉬운 것부터 상당히 어려운 것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스크래치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만든, 이거 웹상에서 다 작업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까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여기 MIT 사이트에다 올리게 되고, 올리면은 또 지금 어떤 어린이가 만들어둔 거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소스 코드도 볼 수가 있고 좋죠. 자,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되는지를 다 볼 수가 있게끔 자기 코드를 만든 것, 자기 그림 그린 것들을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자기가 가져와서 또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해서 중국이나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모든 세계의 모든 코딩을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공부를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앞으로 2년간 약 500개 정도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저하고 같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해서 가장 쉬운 것, 간단한 것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으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